현대차가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고 미래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 내 위치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연간 최대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인도네시아 공장은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15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조성됐는데요.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공정과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모두 갖추고 인도네시아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기차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준공식 이후 아이오닉 5 양산을 시작했고 인구 6억 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전략 모델 크레타를 지난 1월부터 생산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개발한 소형 MPV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자동차 시장은 2025년 약 358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인도네시아 공장 건립으로 아세안 신시장 개척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안정적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은 물론 현지 완성차 업계 최초로 옴니 채널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연계 판매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고객 중심의 생산과 판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전기차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